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14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최남단 조그만 섬 마라도 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인 마라도에는 20m나 되는 해안절벽에 회식 동굴이 많이 보이고 동화 속에 나올 듯한 작고 아름다운 성당과 사진 촬영에 놓쳐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최남단을 알리는 기념비가 있으며 싱싱한 해물과 짜장면 광고로 유명해져서 작은 섬에 몰려있는 10여 곳의 짜장면집들도 볼거리인데 짜장면은 꼭 먹고 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는 가장 높은 곳이 39m이며 50여 가구가 살고 해안선이 4.2km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작은 섬이에요. 20m 절벽에 새까만 회식동굴은 영화 빠삐용의 철옹성 강호를 연상하게 한답니다. 2층 배 위에 서서 멋진 산방산과 한라산을 감상하며 가파도를 지나고 출발한 지 25분이면 마라도에 도착해요. 마라도는 바닷속에서 화산이 분화하여 생긴 섬으로 추정되나 분화구는 보일 수 없으며 웬만한 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원엔 태국과 억새 그리고 자생 선인장이 주로 분포하고 섬 전체가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전북 해산 문화를 상징해서 만든 작은 마라도 성당은 예쁜 파란 하늘과 억새와 어우러져 동화 속에서 보는 듯한데 마라도의 랜드마크이자 꼬르존이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치의 남단을 알리는 기념비는 줄 서서 찍는 인기 포로 중이에요. 기념비를 지나면 작은 섬이지만 카페와 해산물 그리고 짜장면집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TV 광고로 더 유명해진 마라도는 5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에 10여 개나 되는 짜장면 집이 납니다. 또한 성당 위에도 사찰과 교회도 있고요. 한 번쯤은 TV 광고에 나왔을 많은 짜장면 집 중에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일단 끝까지 구경하기로 했어요. 주민 대부분은 해산물을 취취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급증으로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는 집도 늘고 있답니다. 토박이집은 저렴한 가격에 양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여기서 해산물을 먹어야겠어요. 마지막 짜장면 집이 나오고 특허받은 해초 톱짜장이라 해서 들어갑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탕수육에 톳이 들어간 게 특이해요. 짜장면에도 톳이 들어가고 소스도 윤기나고 달콤하며 감칠맛이 있었는데 역시 마라도 가면 짜장면은 꼭 먹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